전자레인지 원리를 활용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연료전지 촉매의 성능을 간단히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기초과학연구원은 금속의 일종인 로듐과 주석에 전자레인지와 같은 원리인 극초단파를 조여 10분 안에 촉매로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개발된 촉매의 성능은 기존 백금 촉매보다 4배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기술로 고가의 백금을 써야 했던 촉매 기술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료전지 상용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